This video is the answer for more practice of the grammar lesson twenty-two. So answer the question in the textbook completely for checking your understanding. Practice more. gaji This exercise is a textbook. If you still don't have it, please click URL below and download it first. Your like and subscription of Maruchingu will help us to make better quality lessons. Let's start. Question 1 Make the sentences in Korean using information provided as an example. 1번. 1층부터 옥상까지 뛰었어요. 2번. 공항에서 호텔까지 공항 버스를 탔어요. 3번. 직원에게 이메일 주소를 남겼어요. 4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5번. 남편이 집 열쇠를 서랍에 넣었어요. 6번. 물고기가 물 속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7번. 날씨가 계절마다 바뀌어요. 8번.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방학이에요. 9번. 경기장에서 집까지 친구하고 이야기했어요. 10번. 올해부터 내년까지 학교에 다녀요. 11번. 편의점부터 은행까지 버스가 없어요. 12번. 냉장고에 채소가 없어요. 13번. 호텔 침대가 정말 불편했어요. 14번. 이 커피는 제 음료수예요. 15번. 지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 시험 공부를 했어요. 16번. 저 동물은 토끼가 아니에요. 17번. 아내가 딸을 동물원에 데려갔어요. 18번. 1월부터 2월까지 아직 겨울이에요. 19번. 아들에게 용돈을 자주 안 줘요. 20번. 사장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21번. 산 밑에서 산 꼭대기까지 등산객들이 꽉 찼어요. 22번. 동생이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23번. 그, 그저께부터 그저께까지 한 잠도 안잤어요 24번.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자주 축구해요. 25번. 어제 바람이 크게 불었어요. 26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에서 지냈어요. 27번. 애니에게서 돈을 조금 빌렸어요. 28번. 공원 근처에 버스 정거장이 있어요. 29번. 드라마가 하나도 재미없어요. 30번. 오늘부터 모레까지 집을 수리해요. 31번. 첼로는 현악기예요. 32번. 학교에 노트북을 안 가져갔어요. 33번. 아이들이 가끔 부모에게서 실수를 감춰요. 34번. 봄부터 가을까지 고향에서 농사 일을 했어요. 35번. 어머니가 새를 기르고 있어요. 36번. 계단에서 교실까지 청소했어요. 37번. 이 집부터 저 집까지 지금 팔고 있어요. 38번. 학생들이 강당에 들어가고 있어요. 39번. 크리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40번. 옷장에 옷이 있어요. 41번. 모자부터 신발까지 차례대로 샀어요. 42번. 이 책은 사전이 아니에요. 43번.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회의를 했어요. 44번. 아버지가 제 방에 등을 달고 있어요. 45번. 저분은 제 할아버지예요. 46번. 오늘은 하늘이 정말 맑았어요. 47번. 여기부터 저기까지 페인트를 칠했어요. 48번. 도서관에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49번. 한국어 공부가 힘들어요. 50번 호텔에서 식당까지 1킬로미터 정도예요. 51번 이분은 미혼이 아니에요. 52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떨렸어요. 53번 아침에 호텔에 트렁크를 맡겼어요. 54번 가게에 손님이 아주 많아요. 55번. 친구하고 낮부터 밤까지 이사했어요. 56번. 선생님이 저에게 이 책을 추천했어요. 57번. 차고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어요. 58번. 놀이터가 아파트 옆에 있어요. 59번. 차길에 버스가 없어요. 60번. 집에서 수영장까지 아주 멀어요. 61번. 오전부터 오후까지 나무를 심었어요. 62번. 직장 동료에게서 가끔 조언을 구해요. 63번. 여기는 강이 아니에요. 64번. 저는 집 앞에 커피숍에 자주 가요. 65번. 이번 주부터 다다음 주까지 여행을 가요. 66번. 토마토가 맛있게 익었어요. 67번. 오늘은 휴가예요. 68번. 친구가 우리 집에 아직 안 왔어요. 69번.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병을 치료했어요. 7 0번 카페 주인에게서 종이를 한장 얻었어요. 71번 거래처에서 우리 회사까지 1시간 정도 걸려요. 72번 비 때문에 구두가 다 젖었어요. 73번 이 아이는 제 조카가 아니에요. 74번 추석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운전을 배워요. 75번. 버스 안에서 메시지를 봤어요. 76번. 이곳은 항구였어요. 77번. 한밤 중부터 새벽까지 친구하고 통화했어요. 78번. 매일 마이클에게 이메일을 보내요. 79번. 미술관에서 그림을 구경하고 있어요. 80번.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Question 2. Fill in the blanks with appropriate interrogatives. 1번. 누구부터 식사했어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부터 식사했어요. 2번. 어디에서 출발해요? 서울역에서 출발해요. 3번. 누구까지 왔어요? 모두 왔어요. 4번. 어디까지 배웠어요? 쓰기까지 배웠어요. 5번. 언제부터 추워져요? 12월부터 많이 추워져요. 6번. 언제까지 기다려요? 1시간 정도 기다려요. 7번. 어디부터 청소해요? 마당부터 청소해요. 8번. 얼마나 먹었어요? 냉면을 세 그릇 먹었어요. 9번. 뭐부터 봐요? 이 영화부터 봐요. 10번. 뭐까지 샀어요? 과일까지 샀어요. 11번. 누구를 만났어요? 피터를 만났어요. 12번. 뭐를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13번. 누구한테 사과했어요? 손님한테 사과했어요. 14번. 누구한테서 부탁을 받았어요? 애니한테서 부탁을 받았어요. 15번. 누가 유리창을 깼어요? 아들이 깼어요. 16번. 어디에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17번. 어디를 가요? 출장을 가요. 18번. 뭐가 싸요? 전부 싸요. 19번. 어디에서 이야기했어요? 사무실에서 이야기했어요. 20번. 뭐를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해요. 21번. 누구부터 씻어요? 막내 동생부터 씻어요. 22번. 어디부터 구경했어요? 동물원부터 구경했어요. 23번. 누구에게 꽃을 줬어요? 여자친구에게 줬어요. 24번. 누구까지 테스트를 마쳤어요? 민수까지 맞췄어요. 25번. 어디에 꽃을 꽂아요? 화병에 꽂아요. 26번. 언제까지 옷을 널어요? 오후까지 널어요. 27번. 어디를 그려요? 저녁 노을을 그려요. 28번. 뭐부터 쌓아요? 저 상자들부터 쌓아요. 29번. 어디까지 읽었어요? 끝까지 다 읽었어요. 30번. 누구를 찾고 있어요? 직원을 찾고 있어요. 31번. 얼마나 살았어요? 1년 동안 살았어요. 32번. 언제부터 게임했어요? 아침부터 게임했어요. 33번. 누가 요리했어요? 아내가 요리했어요 34번 뭐가 하늘에서 날아다녀요? 참새가 날아다녀요 35번 누구한테서 빼앗았어요? 행인에게서 빼앗았어요 36번 뭐까지 가져갔어요? 세탁기까지 가져갔어요 Thank you for watching. This is the end of the grammar lesson 22. Next video we are going to learn. Your subscription and like for our channel give me a strength for the continuance of our lesson in YouTube. 감사합니다. You can have a notification of the next lesson when you click the bell.